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가족 간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 사업자금 일부, 주택구입자금 일부, 뭐 이렇게 내 자식을 좀 도와주려고 돈을 좀 지원해 줄 때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고 왠지 불안하니까 현금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적발하는 제도가 두 가지 있다고 안내해 드린 적이 있어요. 2020년도에 제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그리고 의심 거래 보고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현금을 입출금하면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지,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몇 가지 케이스를 들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대부분은 두 영상 중에 하나만 보시고 오해가 생겨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해가 쉽도록 두 가지 제도를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송금하거나 교환하면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의해서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내용을 무조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보고된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차 검토를 하고요.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안보가 의심되면 국가정보원에,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이렇게 관련 기관들로 우리가 은행을 이용한 그 자료를 넘깁니다. 반대로 규정에 정해져 있는 8개 국가기관은 특정인에 대한 은행 거래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역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요청이 있을 때도 해당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가족 간의 현금 증여가 추적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영상을 올렸던 2020년 통계에 의하면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국세청이 이 자료를 이용해서 추가로 부과한 세금이 14조 5천억 원이었어요. 1년에 2조 4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은행을 통한 여러분의 현금 입출금이나 송금이 어떤 경우에 자동으로 보고되는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먼저 볼게요. 2년 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중요한 내용만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계속 내려가면서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보고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같은 날 같은 은행이라면 ATM 사용 내역도 합산하고요. 입금할 때, 출금할 때, 송금할 때, 교환할 때 모두 다 해당됩니다. 핵심은 현금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같은 날 A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현금 1천만 원을 출금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둘째, 같은 날 A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하고 잠시 뒤에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할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입금과 출금은 합산하지 않고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요. 셋째, 같은 날 A은행에서 수표 1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수표 1천만 원을 출금할 경우 보고되지 않습니다. 왜? 현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금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넷째, 같은 날 A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하고 ATM 기기에서 500만 원을 또 입금할 경우 보고 대상 맞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ATM 기기 사용도 합산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출금의 합이 1천만 원일 경우에도 보고 대상입니다. 그럼 은행이 다를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날 A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하고 B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또 입금할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은행이 아니라면 합산되지 않아요. 수표를 보겠습니다. 같은 날 A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수표가 들어가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동시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됐기 때문에 교환일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는 것도 보고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계좌이체를 볼게요. 갑돌이가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 1천만 원을 갑순이에게 이체할 경우 보고 대상 아닙니다. 돈이 전산상으로만 움직였어요. 현금이 들락날락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창구에서 이체를 한다면 갑돌이가 은행 창구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갑순이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 은행에 현금 1천만 원이 들어갔죠. 보고 대상입니다. 이때 은행이 서로 다르다면 보고 주체는요, 실제로 현금을 받은 갑돌이의 A은행이 아니라 그 돈을 이체받은 갑순이의 B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보고 주체예요.
그 현금의 도착지가 비은행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비은행에서 돈을 받은 갑순이만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갑돌이라는 내용도 함께 보고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8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보고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는지 가이드라인이 좀 이해되시죠? 이 타이밍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900만 원씩 매일 입금하면 보고 대상이 아니겠네요? 700만 원을 일주일에 3번씩 3개월간 계속 입금하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안 됩니다.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현금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영상 바로 직후에 설명했었던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이 있고 그게 자금 세탁, 범죄 의심, 편법 증여, 탈세, 무언가 불법 행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개인의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은행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해당 은행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고를 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에게 징계가 있고요. 은행도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고요. 또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은행 임직원에게 형사처벌도 있어요. 즉,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까지 알수 없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현금 거래라면 하루에 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은행은 보고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이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런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다고 해서 바로 국세청에 그 자료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봤을 때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테러나 이적단체의 자금 같이 국가 안보와 관련돼 보이면 국정원에, 범죄와 관련된 자금 같아 보이면 경찰이나 검찰에, 불법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탈세 또는 편법 증여로 의심되면 국세청에, 이렇게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돈이 아니라면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해당 자료를 국가기관에 전달하지 않더라도 역으로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특정인의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또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반복적인 현금의 입출금이 포착됩니다. 이때 국세청이나 한국부동산원 같은 기관들이 뭔가 조사를 하다가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인의 자료를 요청하면 보관되어 있는 그 사람의 내역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금을 마련하는 경로에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보강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지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주택의 매수인은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 모든 입출금 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해야 해요.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에 3개월의 시간차가 있었다면 앞뒤로 총 4개월치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가족 간 증여로 일단 추정을 하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증여 추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기관이 아닌 해당 개인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확정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한국부동산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인의 자료를 요청해서 넘겨받는 것이고요. 편법 증여나 탈세 의심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가족 간의 의심스러운 입출금 정황이 포착되면 그 가족의 정보까지도 볼수 있고 세무조사 범위가 가족에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여 추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확정해 버리니까 가족의 현금 입출금 내역도 볼수 있겠죠. 이때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다면 그 가족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
오늘 내용은 제가 2년쯤 전에 영상으로 각각 설명드렸던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그리고 의심 거래 보고제도 두 영상의 내용을 함께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덧붙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은행 거래를 할 때 뭐는 안전하고 뭐는 안전하지 않다.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내용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 편법 증여가 걸리는 방식을 왜 알려주냐 이런 핀잔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어떤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인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개인도 알고 있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보를 삶에서 어떻게 이용할지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